여보, 이거 사과 좀 먹어요. 당신 먼저 먹어요. 난 10분만 더 뛰고 먹을게요. 당신처럼 진짜 운동 열심히 하는 40대 후반은 아마 없을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 건강한 소리를 듣잖아요. 이게 다 운동 덕분이죠. 아, 맞다. 참, 당신 그 건강검진 안내장 왔어요. 이번에는 꼭 할 거죠? 감기도 잘 안 걸리는데 꼭 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해야죠. 병원 안 가니까. 이번에 진짜 안 하면 저 진짜 화낼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연차 한 번 더 내줘, 뭐. 아, 근데 옆집 중기 아빠는 며칠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니, 글쎄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됐대네. 그래요? 네. 내 친구도 대장에 용종이 생겨서 최근에 뭐 제거했다고는 했는데요. 네. 제 나이대는 다 그렇다더니 저도 좀 걱정되네요. 아, 근데 이 중기 아빠는 보험이 잘 준비돼 있어서 오히려 3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실손도 없는데 어떡하죠? 아유, 어떡하긴 뭘 어떡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건강검진을 앞두고 보험점검의 필요성을 느낀 40대 후반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먼저 가족 구성은요, 지금 회사를 다니시는 48세 남편분과 44세 아내,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둘인데요. 자, 이상혁 전문가님, 먼저 가계부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시청자님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550만 원이고 지출이 536만 원으로 수입 내에서 지출 관리가 잘 되고 계신데요. 보통 4인 가족의 경우에는 잉여자금이 남는 것도 저축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지금 저축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변동 지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준으로 관리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가계부를 보니까요. 남편분이 지금 40대 후반인데 월 보험료가 2만 5천 원. 실손보험밖에 없어서 걱정이 되는 게 저도 이해가 갑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하기 전에 이렇게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가 봐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안 계세요? 네네. 이 건강할 때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귀찮고 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근데 대학병원 갈 정도로 아프거나 이제 보험 점검이나 건강검 점검을 받고 뭐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 돼서야 이 보험을 떠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시겠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럴 경우에는 원하는 보험을 가입하시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네.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정말 하늘이 도우신 운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도우신? 네, 맞습니다. 아, 예. 지금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하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도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보험을 잘 준비하려면 내가 뭐가 필요하지?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 고민이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보험이 필요할까요? 네, 이 40, 50대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보험은 이 3대 질환 보험입니다. 그럼 MC님, 네. 3대 질환이 뭔지 아세요? 아유, 저를 뭘로 보고요. 알죠? 3대 질환, 암, 뇌, 그리고 하트, 심장. 아, 맞습니다. 그럼. 네, 죄송합니다. 그럼 이 40, 50대 분들에게 네. 이 3대 질환을 왜 꼭 챙겨야 할까요? 글쎄요, 그냥 뭐 실손처럼 갖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질병에 걸릴 확률과 네. 바로 이 치료비 때문입니다. 아, 치료비 때문이다. 네, 3대 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에 비해서 발병 확률이 높고 네. 치료비도 많이 드는 질병인데요. 네. 정말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통계청에서 작년 9월에 발표한 2019년도 한국인 사망 원인 통계를 확인해 보면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네. 각각 한국인 사망 원인 1위, 2위, 4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 사망 원인 중에서 45.3%를 차지했는데요. 이래서 3대 질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3대 질환이 한국인 사망 원인의 거의 50%. 2명 중 1명은 결국 이 질병으로 사망하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걸리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병의 치료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들겠죠? 네. 그래서 다들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건데요. 문제는 이 수많은 질병들을 다 보험으로 준비하려다 보면
보험료가 엄청 많이 나갈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고 네. 3대 질환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알겠는데 3대 질환 진단비 어느 정도를 준비하는 게 적절한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진단비는 많을수록 좋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진단비를 많이 가져가려고 이 보험을 비싸게 가입하면 나중에 유지를 못하고 보험금도 못 받을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수준에 맞는 만큼만 유지를 하는 게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진단금을 얼마 가져가냐보다 바로 이 보장범위입니다. 아하. 보장범위가 지금 또 나왔는데 전문가님들이 항상 지금 매회 나오실 때마다 하는 말씀이 보장범위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네, 그만큼 보장범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보장범위가 좁다고 보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머나. 예, 대표적인 게 암보험인데 네. 암보험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발견이 쉽거나 네. 치료가 쉬운 암들을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분류해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암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암이 갑상선암인데 최근에는 유방암, 자궁암, 대장 점막내암, 전립선암 이렇게 많은 암들이 점점 일반암에서 제외되고 있는 보험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보험이야말로 정말 보장 범위가 좁은 보험이 아닐까요?